tryna be myself. It's a crazy world, looking to find my place, and all they do is here I am, just tryna run the race in a slow pace. All I'm tryna do is run, not win, and all they do is. 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이제 벌써 가을이 오나봐요. 날씨도 조금 덜 더워지고 여기저기서 FW 신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힌스에서도 이번에 아주 예쁜 가을 컬렉션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먼저 써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블링이들한테 힌스 존조템도 알려줄 겸 힌스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해보려고 해요. 힌스 세컨스킨 메쉬매트 쿠션을 사용해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아직은 그래도 여름이라 촉촉한 타입보다는 매트 타입을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퍼프를 이렇게 밀듯이 펴발라주면 아주 얇게 스며들듯이 밀착되는 쿠션이라서 사용감이 엄청 가볍고 지속력도 좋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편할 정도로 촉촉함도 남아있어서 평소에 매트 쿠션이 얼굴을 너무 메마르게 해서 싫었던 분들도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5호를 사용했는데 핑크빛이 들어간 컬러라서 제 피부에는 적당한 밝기에 화사한 혈색이 돌게 해줘요. 베이스는 이렇게 피부 결과 톤을 균일하게 해주고 컨실러로 앞광대하고 이마 턱 같은 하이라이팅이 필요한 곳에 브러쉬로 얇게 발라서 커버해줄 곳은 더 커버해주고 밝혀줄 곳은 밝게 밝혀줄게요. 쿠션보다 더 꾸덕한 제형이라 커버가 잘 되고 17호가 밝은 상아빛이라서 제 피부에 조금 더 밝게 올라오더라고요. 베이스가 두꺼워지지 않게 브러쉬를 사용해서 컨실러까지 아주 얇게 사용해줬고요. 파우더로 눈썹과 눈 주변이랑 그리고 광이 돌면 안 예쁜 코 옆등 정도만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코 위치랑 이렇게 얼굴 외곽까지 컨투어링 할 때 편할 정도로만 만들어주고 컨투어링은 오늘 메이크업 무드에 맞게 적당한 음영감을 줄게요. 이제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서 눈썹 모양을 좀 더 예쁘게 정리해줄게요. 오늘 내추럴하면서 그윽한 가을 느낌 분위기를 더해주기 위해 눈썹 결을 한 올 한 올 살려볼 거예요. 이 눈썹 결을 살려줘서 그려줬으면 중간부터 끝에까지만 브러쉬로 빗어서 다시 한번 결을 살려서 중간중간 비어있는 것 같은 부분을 채워줄게요. 아이브로우 심이 되게 얇고 길쭉해서 이렇게 결 살려서 그려주기 너무 편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서걱서걱 연필 스타일 아이브로우예요. 이제 아이메이크업은 힌스 신제품 팔레트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번에 힌스에서 올라운드 아이 팔레트라는 웨어러블한 컬러들로 구성된 5구 팔레트를 3가지 출시했어요. 베이지 브라운 톤의 1호 셉템버, 딥브라운 톤의 2호 레이트 어텀, 더스티 로즈 톤의 3호 포린 로즈가 있고 모두 소프트한 컬러감의 글로우 빔 젤리 제형부터 틴티드 세팅 매트까지 다양한 텍스처로 구성되어 있어요. 팔레트 하나로 섀도우, 하이라이터, 블러셔까지 해줄 수 있어서 활용도도 높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오늘 부드럽고 내추럴한 무드에 맞는 1호 셉템버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어텀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눈 전체에 사용해줄게요. 색이 텁텁하지 않고 맑게 올라오고 뉴트럴한 색감이라 저 같은 쿨톤 분들도 데일리 무드로 예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셨던 블링이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쿨톤이지만 엄청 핑크핑크한 메이크업보다 이렇게 뉴트럴한 톤의 브라운 메이크업을 더 좋아하거든요. 다음 브리지 컬러로 눈두덩이에 조금 더 좁은 면적으로 칠해주고 눈꼬리와 언더 영역에도 속눈썹 밑부분까지 음영을 주고 애교살이 강조되어 보이도록 애교살 밑부분도 같이 쓸어줄게요. 그리고 코지 브라운 컬러로 눈끝과 눈 앞머리, 언더는 삼각존과 눈 앞부분을 얇은 브러쉬로 칠해준 다음 잔량으로 중앙 부분까지 쓸어줄게요. 가루날림이 적고 눈가에 유분을 잡아주면서 크리즈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2호 팔레트에는 진한 브라운 컬러로 마치 눈 그림자가 져서 내 눈이 여기까지인 것처럼 보이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다음 글리터 섀도우 팜파스로 눈두덩이 가운데 쪽에 톡톡 얹어줄게요. 문지르면 스르르 녹아드는 느낌의 텍스처라서 손가락을 사용해서 발라주면 큰 사이즈의 펄도 뭉침이나 날림 없이 부드럽게 밀착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깔끔하면서 확실하게 반짝이는 글리터예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데이드림은 어떤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는 투명한 광택감의 샴페인 베이지 컬러의 쉬머펄 글로우빔 글리터예요. 텍스처가 말랑하면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느낌인데 눈 앞머리나 애교살에 진주펄 느낌으로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눈썹 뼈 같은 곳에도 포인트 주기 너무 좋아요. 하이라이터로 사용해도 너무너무 예뻐요. 광대 쪽 하이라이팅은 나중에 메이크업 끝나고 마지막에 해줄게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위아래로 충분히 찝어주고 뒤로도 너무 바짝 올려서 찝진 않을게요. 다음 한올한올 깔끔하게 올라가는 J컬링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살짝씩만 쓸어줄게요. 속눈썹을 강조해줄수록 화려한 느낌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은 인조 속눈썹도 붙이지 않고 언더도 마찬가지로 그냥 속눈썹이 있구나 정도로 느낌만 내주고 다음 사용할 제품은 이번에 힌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립 제품 슬림스틱 멜팅 매트예요. 글로우 립의 부드럽고 가벼운 사용감에 매트 립의 선명한 발색과 블러리한 마무리감을 더한 새로운 텍스처의 매트 립스틱이에요. 총 5가지 컬러가 있는데 중명도, 중채도의 컬러들로 딥해지지 않게 부드러운 무드로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베이지 무드에 맞게 베이지 브라운 컬러인 2호 뉴 실루엣 컬러와 모브톤의 플럼 컬러가 더해진 더스티 플럼 5호 언리파인드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입술 바르기 전에 먼저 입술 주변 톤들을 정리해주고 입술 음영도 다시 넣어줄게요. 그리고 먼저 뉴 실루엣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엄청 부드럽게 녹아들듯이 발리고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채워줘서 각질 부각과 건조함 없이 매끄럽게 블러리하게 마무리돼요. 얇게 레이어드 돼서 쌓을수록 선명해지는 발색이기 때문에 색감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호 언리파인드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조금 더 또렷하고 혈색 있는 립을 만들어줄게요. 얇게 바를수록 내추럴하면서 자연스러운 혈색감만 줄 수 있어서 생얼립으로도 좋더라고요. 포슬포슬한 느낌 없이 입술에 얇게 밀착된 느낌 너무 예쁘죠? 예전에 쉐딩법 쇼츠에서 발랐던 립 조합인데 그때 립 무늬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아직 출시 전이라서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바른 이 두 가지 컬러 립 조합이었어요. 다음은 트루 디멘션 레이어링 치크 L001 얼루어 인디 에어 컬러를 치크에 사용해줄 건데요. 먼저 위쪽에 있는 크림 텍스처의 뮤티드 베이지 컬러를 눈밑 블러셔로 광대까지 물들여줄게요. 블러셔를 이런 모양으로 광대를 감싸서 눈까지 살짝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가장 진하게. 이제 파우더 타입의 로즈 베이지 컬러를 위에 살짝 덮어주듯이 블렌딩 해주면서 광대 쪽을 감싸주듯이 발라줄게요. 혈색을 살려주거나 그을린 느낌이 들게 치크 쪽을 강조해줘도 좋아요. 저는 이번에 힌스 블러셔를 처음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하면 예쁜 두 가지 컬러가 같이 들어있으면서 크림 타입이랑 파우더 타입까지 두 가지 텍스처가 같이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치크 때문에 애교살이 다 지워진 것 같아서 지금 중안부가 좀 길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팔레트 코지 브라운 컬러로 눈밑 애교살을 한 번 더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마무리로 팔레트에서 데이드림으로 광대 쪽에 마치 건강한 피부 윤광이 도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아까 사용했던 마스카라로 눈썹 결을 더 살려주면 여름과 가을 사이에 하기 좋은 투명한 듯 분위기 있는 음영 메이크업이 완성돼요. 저는 여기서 헤어를 조금 더 청초한 느낌이 들게 스틱왁스로 여기 몇 가닥을 살려줄게요. 이렇게 헤어 디테일까지 살려줘서 우드를 조금 더 줘봤어요. 힌스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어스톤의 색감들이라서 대부분의 색감들이 따뜻하고 차분한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누드톤이라든지 투명한 내추럴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을 때 너무 좋아요. 저도 이번에 컨텐츠를 만들면서 힌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력있는 제품들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요즘 내추럴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트렌드이기도 해서 더 제가 끌리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블링이들도 오늘 제 메이크업 보시고 뽐뿌가 왔다면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니까 제 더보기란 참고해서 구매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 It's a crazy world looking to find my face and all they do